안보 관광지인 철원은 과거 6.25 전쟁 때에 매우 치열했던 지역이지요.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행기는 6.25 전쟁 당시 실제 참전에서 운영되어졌던 F-86F 전투기로서 오늘날 안보의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한 평이라도 아니 한 줌의 흙이라도 적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수고했던 그 노력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전투기입니다. 과거 6.25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이 철원 평야를 빼앗겼던 김일성은 백마고지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결국은 용감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과 또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여서 전 세계의 연합군들이 참전함 속에서 이 철원 평야를 빼앗기고 너무 분하고 온통해서 철원 평야를 보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다는 후소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 철원은 곡창지대로서 유명하지요. 오늘날 고속정이라고 하는 과거 의적 임꺽정이 은둔한 요 자리에 이렇게 안보 관광지로서의 명색을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또 여기 안보 관광 센터에 그래서 제2 땅굴이 발견된 장소로서 이렇게 안보 의식을 갖고 오는 많은 분들에게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요. 여기서 고속정에서 안내되어지는 차량 혹은 개인별 차량을 이용해서 땅굴 견학을 간다면 한 30여 분 정도 전방을 향하여서 가면은 북한군들이 얼마나 남친 의욕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땅굴을 관람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안보의식이 무너진 작금의 현실 속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이상하게 영상을 담을 때마다 날들을 잘못 선택하는 건지
그 날씨가 차져요. 막 손이 지금도 꽁꽁 얼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서 여러분에게 철원을 소개해 봅니다. 갓 아이네스.